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진공 커플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입니다. 활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하루히코 가와구치의 작품을 보시면 연인들이 비닐 속에 들어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진공 커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비닐팩에 들어간 후 상대와 최대한 밀착하게 합니다. 이후 공기를 최대한 빼고 사전에 설정한 구도에 따라 빠르게 촬영을 마무리합니다. 비닐팩 내부는 진공에 가깝기 때문에 한 컷을 4초 만에 찍고 공기를 주입해 모델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가와구치의 주요 테마는 바로 사랑인데요. 두 사람이 가까워져 완벽히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작업이 더 진전돼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가족,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 자동차, 정원에 있는 나뭇가지 비닐로 함께 감싸고 있는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 또한 사랑입니다. 두 남녀의 사랑으로 이어져 그들의 가족,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 그들을 둘러싼 풍경을 묶음으로써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의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술 활동이라지만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통해 비닐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업계를 비롯한 예술가들은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환경 오염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작품과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와구치가 작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비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권장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이 환경운동을 하며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것을 줄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환경보호에 앞설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도중 무분별한 비닐의 사용은 다소 아쉬운 요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창의적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지 비닐을 사용했다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환경보호와 표현의 자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